to 100 yeah. Excuse me, I'm walking like zombie. 반쯤은 두고 미치고 팔짝 뛰어 jumping. 길이길이 기억해 손모양 총모양 blacka blacka. 꼬리돌이 되어버린 난 너의 I'm chopper chopper. Blah blah blah, keep blah blah, you blah blah, stop talking. 떠나버린 감정은 던지는 주저없이 나 pop pop pop. Never gonna stop this, 넌 망설임 없이 go. 찾고 있던 근도 이제 누구게 난 줘. 한참 너무 나간 채로 무거운 다리를 끌며 걸어. 헤매난 어딘가 찾아가 누군가 네가 없는 황혼에서 새벽 발목을 움켜잡은 이건 이별. 어둠 속에 위태롭게 휘청이고 있어. 날 위해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 가게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 어차피 다 끝났다면 네 맘이 떠났다면 희망도 남김없이 버려. 날 위해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 다시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 언젠가 농담이 그게 더 잔인하게 들려. 어서 더 차갑게 rolling. Walk a walk a walk a walk a walk a walk a crawling. Walk a walk a walk a. I ain't what I am. I ain't no rich privacy, I can privacy. Ooh, I wanna take your time, gonna make that river up like a beast. Huh? 떠니는 몸숨이 너무 가빠 늘어나 바깥 불가 바깥 구름 어미를 켜 세우기 지금 바빠. 너를 원한 그 후로 내 맘은 멀쩡한 곳이 없어. 대처는 어딘가 그래도 너니까 네가 없는 황혼에서 새벽 발목을 움켜잡은 이번 이별. 어둠 속에 위태롭게 휘청이고 있어. 날 위해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 가게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 어차피 다 끝났다면 네 맘이 떠났다면 희망도 남김없이 버려. 날 위해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 다시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 언젠가 농담이 그게 더 잔인하게 들려. 어서 더 차갑게 fire. 지금 네 입으로 끝이라는 말을 내 심장에 써줘. Fire. 이런 지옥 같은 희망을 끝내줘. 날 위해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 독하게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 어차피 다 끝났다면 네 맘이 떠났다면 희망도 남김없이 버려. 날 위해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 다시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 안녕하세요. 저는 몬스타엑스 기현입니다. 체크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밤이에요. 아이엠입니다. 기현씨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 예, 좋아요. 왜요? 뭐 예쁜 옷도 입었고. 네. 그건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 또 나오셔가지고. 좋아요? 예. 좋네요.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의 오늘 기분도 궁금한데. 네. 뭐 지금까지의 기분이 어쨌든 지금부터는 무조건 좋을 겁니다. 맞죠? 네. 이유는 심야 아이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지금의 기분 이모티콘으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모티콘 좋네요. 근데 기분은 네. 정말 사소한 이유로 이랬다가 네. 저랬다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맞아요. 엄청 큰 행복이 있어도 네. 사소한 이유로 감정이 크게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뭐 창균 씨는 약간 네. 뭐 기분의 변화가 좀 잦나요? 아, 저희 둘 다 잦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막 엄청 엄청 감정적인 적이지는 않은데. 채팅창 난리가 났네요. 네, 하트로 거의 뭐 하트, 보라색 하트, 하트 눈 눈알 하트, 박수 뭐 예, 그 파이어
죄송한데 이제 네. 코트를 벗어도 될까요? 그럼요. 예. 제가 보기 아직 코트는 덥습니다. 네, 기현이 형이 예. 제가 아, 더우면 그냥 대기실에 벗고 들어가 이랬더니 또 몸베베를 보여주겠다고. 아, 또 예쁘게 그래도 들어가는 모습은 보여줘야지 하고 꾸지 네. 입었습니다. 예쁘게 입고, 아직 요 안에 누빔이 있어가지고. 뭘 누비겠다고요? 누빔. 예스. 누빔이 있어가지고 누리세요? 아직은 조금 아직은 좀 이르다. 제가 네. 한번 스타트를 끊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뭐 기분 하고 싶은 말 물어보고 싶은 거 고민 저랑 IMC에게 보내주세요. 샵 7117번 문자를 심해야 될 말머리랑 닉네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 이용료는 100원입니다. 자, 오늘 심야 아이돌 함께할 분 분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오! 이분 so sweet 얼른 모셔보겠습니다.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신데요? 누구십니까? 아, 저 노래하는 폴킴이라고 합니다. 오! 네, 들어오세요. 예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몸베베 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스윗 폴킴님. 가이 폴킴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나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채팅창이 난리 났습니다. 아우. 네, 편하게 앉으셨으면 네. 인사드렸지만 인사 많은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이 뭐 꺄악 폴킴님 환영합니다 사랑해요 레전드라고 합니다 우왕 폴킴이당 막 난리 났어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또 우리 폴킴씨가 심야에돌에 나온다는 얘기 듣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 중에 너를 만나서 초록빛님이 어머 몬스타엑스와 폴킴이라니 이게 무슨 마라탕과 치즈케이크 같은 조합이람 아 좋다는 뜻입니다 너무 좋아요 마라탕과 치즈케이크요? 네 저희가 이제 마라탕같이 조금 좀 매운 퍼포먼스를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컨셉이 저희 아~ 네, 무대 컨셉이 좀 세다 보니까 네. 별명이 마라탕이세요? 그런 아 그런 건 아니죠? 네. 아, 약간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 약간 K-팝계의 마라탕 같은 네. 마라 맛이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뭔가 한 방이 있는. 네. 감사합니다. 또 치즈케이크가 스위트하니까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연 하나 더 읽어볼게요. 네. 충격 예수 진짜 계심. 님도 폴킴 씨를 아주 격하게 반겨주셨습니다. 아니 오늘 게스트 폴킴이라고 쇼? Yeah. 저번 주에 공지 나왔을 때부터 안 믿겨서 눈을 계속 비볐더니 눈에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아이고. 아 오늘도 녹방이겠군요. 귀가 녹는 녹는 방송 녹방. 아. 자 폴킴님 진짜 미세먼지 한 번도 안 먹어보셨죠? 어쩜 사람 목소리가 그러신 거예요? 너무 너무 담백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혹시 사람 아니신 건가요? 드립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다들. 아, 이 정도는 약간 마일드한 편이에요. 준수한 아, 편입니다. 아, 이거는 네, 준수한 편입니다. 아, 네, 미세먼지는 자기가 먹겠다고 하시네요. 호스트님들하고 아, 네. 폴킴님은 깨끗한 이슬과 공기만 드세요. 이야, 진짜 얼마나 좋으셨으면. 폴킴님을 예수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찬양을 하시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리 폴킴님 우리 폴인러 분들도 네. 약간 이런 댓글 약간 이런 주접 댓글이라고 하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나요? 아 근데 저희 그 폴인러 분들은 그 좀 더 얌전한 것 같아요. 저 생각에 아, 네. 좀 더 얌전한. 네. 저는 저희 몸베베들은 네. 와 무슨 전 세계에 있는 드립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그 이제 몬베베들끼리 대화하는 것만 봐도 너무 재밌어요. 아 근데 또 저희 폴리러 분들은 네. 그냥 막 주접까지는 아닌데 뭔가 네. 저를 그 뭐랄까 건드는 멘트들이 있어요. 어떤 거죠? 저를 망가뜨리고 싶어하는 어떤 본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거야. 놀리면서 조금 이뻐해 주려고 좀. 이제 폴킴님이 너무 딱 뭔가 사람이 딱 견고하고 짜여져 있고 뭔가 되게 막 아 뭐랄까 뭔가 좀 경직돼 보이나요? 아니요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 되게 담백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다 보니까 더 약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네요. 팬분들이 뭔가 좀 망가뜨리고 싶어서 약간 너무 깨끗한 약간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흥분하고 격분하기를 네. 바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아 바로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폴킴님이 네. 호스트 선배님이십니다. 아 그런가요? 인사 제대로 하죠. 저 아이고 인사를 그러니까 갑자기
인사 제대로 해야죠. 아, 네. 아, 네네. 아 심지어 방금 그 네. 우리 만남이 막방 때 같이 네네. 계셨던 스태프분을 네네. 또 여기서 만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홍삼 스틱을 방금 주셨어요. 아, 소 스윗. 야, 역시 so sweet. 우리 스태프분들이 잘생기십니다. 약간 심야에도 지금 처음 오셨는데 네. 상상하시던 분위기랑 비슷한가요? 아니면은 약간 어떤 느낌을 다른... 상상하셨나요? 어, 일단은 어떤 느낌을 상상했다기보다는 정말 밤늦게 고생하신다. 아, 네네. 지금 약간 잠 옷 입고 집에서 아, 네. TV 앞에서 TV 봐야 되는데 네네네. 고생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아유 아닙니다 해봤습니다. 아. 아니 뭐 저희가 이 시간대 라디오가 뭔가 네. 딱히 막 힘을 내지 않아도 좀 괜찮은 시간대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네. 이 멤버 형은 굉장히 외향적이라서. 네. 그 많은 분들이 네. 뭔가 심야 아이돌이란 이런 타이틀만 보고 네. 나 가서 어떻게 웃기지? 막 아 나 가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외향적인 뭔가 에너지를 내지? 이러고 오셨는데 딱 보고 네. 생각보다 그렇게 뭔가 막 내가 힘든 쇼가 아니구나 이러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편견 같다 보일 수 있지만 네네네. 심야와 아이돌이라는 그 단어의 어감에 그 격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꼭 그럴 필요 없이 지금 편하게 하신다고 그럼요. 하니까 아, 저도 편하게 하다가 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너무 순조롭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면서 마라탕과 치즈케이크 조합을 조금 더 찰떡 조합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우리 사전에 네. 폴케임님께서 네. 짐을 주셨죠. 그렇죠. 네. 저 옆에 있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짐을 꺼낼 때마다 네. 이제 폴케임님 짐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해주실 게 있어요. 아, 네, 네. 내 거 짐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높은 톤으로. 아니 그렇게 내 거 짐. 어, 예, 너무 좋아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짐이다 보니까 내 거 짐. 내 거 짐 하면 돼요. 네네. 자, 내 거 짐 들어오세요. 응? 아 이거예요 그냥? 네 이거예요. 샤라랑 이거 뭐? 샤라랑. 샤라랑. 뭐 없군요. 한번 해보죠 뭐 그냥 바로. 네. 아, 또 내 캐리어가. 네 나우 캐리어. 아 네이버 캐리어입니다. 어어 흥미로운 물건이 좀 있습니다. 야, 한 번도 못 본 물건이 나왔어요. 저렇게 큰 가방에 너무 작은 물건들을 가져와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네, 너무 일단 제일 흥미로워 보이는 걸 하나 꺼내 보이도록 네. 할게요. 이 제일 흥미로워 보여. 내 거짐.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지압, 발지압, 뭔가 솔방울처럼 생겼는데. 네. 약간 이렇게 뭔가.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손 지압이에요. 뭐 발을 해도 되긴 하는데 네. 발을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손만 하려고 가지고 다니거든요. 아, 되게 시원하다. 또 손이 건강해야 또 몸이 건강하다는 말도 한번... 있잖아요. 어, 네, 아셔 그럼요, 그럼요. 아, 네, 되게 네, 시원해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그 네.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네네. 울릉도 갔다가 아 울릉도 네 울릉도로 놀러 갔다가 다 같이 기념으로 우리 아~ 지압 저 지압 기구를 하나씩 야. 사서 같이 나눠 가지자 네. 했더니 저 똑같은 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아~ 특산 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손금도 보시나요? 어 아니요 손금은 잘 손금을 아, 갑자기 그냥, 그냥 궁금했어요. 손에 아. 관심이 있으신가 아. 싶어서. 근데 이게 제가 또 겨울 되면 손발이 좀 차가운 편이어가지고 아, 네. 일부러 좀 손에 피를 좀 통하게 하려고 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뭐라 하죠? 수족냉증인가요? 수족냉증. 아 약간 그런 식이에요. 아. 저희가 네. 정말 많은 게스트 분들이 나오셨는데. 네. 저런 약간 마사지기를 갖고 오신 분 처음이에요. 뭐랄까 이 갑자기 연령대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전통적인 느낌, 최대 시원한 느낌을 처음 봤습니다. 아 제가 네. 사실 폴킨님의 나이가 네. 저랑 많이 차이가 안 날 줄 알았어요. 나이가 어떻게 저 많이 나나요? 아니요 별로 안 나요. 아니 너무 동안이시더라고요. 네. 어, 나 얘기 넘어갈까요? 아 네. 저도 별로 그렇게 이득된 얘기는 아니라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익숙한 얘기라.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오 이거 네. 이거 좀 흥미로운데 내 거 짐 그렇죠 폴킴님밖에 안 계시니까 아 이거 맞네요 어 맞아요 네 아 근데 예. 저는 이거를 어디서 구매를 했냐면 네. 그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아 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핸드크림이거든요 네네네. 핸드크림인데 저걸 다 쓰고 났을 때 그냥 분리수거해서 버리면 쓰레기가 해서. 나오질 않아서 네.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와. 환경까지 생각하는 이게 지금 뭐 약간 로션인가요 어 네 그냥 로션이에요. 얼굴에 바르는 어 얼굴은 모르겠고 저는 핸드크림으로 쓰려고 샀거든요. 야, 나 이제 지금 두 가지 아이템 있는데 둘 다 약간 손에 관련된 어 그러네요. 나왔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 왠지 손이 굉장히 섬섬 옥수. 어, 섬섬 옥수라고 하죠? 섬섬 옥수. 아하. 손 네. 아, 이런 느낌 때문에 팬분들이 뭔가 이게 좀 이렇게 막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매력.
이거 지금 아시는 분들이 꽤 나오시네. 이게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뭐 한 달에 한 번씩 네. 제 피부에 맞춰가지고 막 배송해주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저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어, 너무 좋은데요?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제가 뭐 관련 전혀 없습니다. 예.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피부 측정해주시고 맞는 그걸로 계절마다 바꿔서 보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저도 그럼 한번 검색해봐야겠는데요.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번에는 또 건강에 관련된 건데 이게 누구 거지? 내 거짐! 그렇디. 어, 이것도 약간 이것도 네. 립밤인데요. 네. 비슷한 계열이에요. 이것도 다 쓰고 났을 때 그냥 쓰레기가 없는 그냥 분리수거를 하면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평소 약간 환경에 조금 관심이 조금 있으신가요? 제가 또 그쪽에 관련이 있어가지고 좀 유독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저희가 본받아야 돼. 네. 아니 근데 그렇다고 또 네. 플라스틱을 전혀 안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네네네네네. 때문에 제가 딱히 이렇다고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네. 근데 그 이제 좋은 의미에서 샀는데 네. 이게 되게 촉촉하더라고요. 막 기름지지 않고 발랐을 때 보습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어, 이거 혹시 어떻게 올리나요? 그냥 아래서 이렇게 누르면 돼요. 아,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올리는 거예요. 다시 누르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또 누르면 또 내려갑니다. 아, 아, 겁나니까 좀 안 누르는데. 네, 좀 안 누르는 걸로. 좋습니다. 지금 딱 자세가 진짜 확실하신 게 지금 딱 저기 텀블러도. 아. 네. 아. 아, 의도치 않게 네, 그러고 야, 있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 아니 아닙니다. 네. 매번 그러진 않고요. 네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네 폴킴님의 물건들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조금이 친해진 것 같은데. 아, 조금 네. 더 웃긴 것들을 갖고 오고 싶었는데. 아니요. 아, 욕심 내지 마세요. 네, 자제해봤습니다. 네. 이거 잊지 말고 나가실 때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었죠. 우리 10월 7일에 아, 새 앨범을 발매하셨습니다. 야! 네, 아, 감사합니다. 앨범 제목은 찬란한 계절. 네, 앨범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앨범 소개 먼저 간단하게 폴킴님 스타일대로.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고요. 네. 싱글 세 곡이 들어있는 싱글 네네네네. 앨범입니다. 네네. 찬란한 계절이라는 타이틀이고 네. 제가 그 구름님을 엄청 가수 구름님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네. 구름님께 연락을 드려서 받아낸. 곡이에요. 네네. 지나간 여름을 찬란한 계절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찬란했던 순간들이 어떤 그리워할 수 있는 어떤 연인일 수도 있고 네. 대상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지나쳐서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아하. 상황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아, 제가 이제 표기는 이제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막 하고 있었어요. 네.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 앨범 속에 글 있잖아요. 네네. 앨범 속이랑 곡 속에 이제 글이 이제 앨범을 검색하면 나오는데 네. 혹시 풀김님 직접 쓰셨나요? 아, 이게 네, 저는 제가 직접 그 이제 곡들을 네. 작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네네. 소개글을 같이 쓰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 예예. 다른 가수분들 보면은 되게 멋있게 네. 길게 설명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거를 딱히 써줄 사람이 없어서 네. 그냥 네. 제가 쓰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제가 보다가 노래 이렇게 막 듣고 이제 아 노래 뭐 좋다 막 이렇게 뭐 작사 작곡 이렇게 보다가 소개글을 봤는데 너무 색다른 거예요. 아. 그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읽어드리려고 네. 좀 신기해가지고 일단은 뭐 좀 가벼운 그 이제 3번 트랙 투성이 네. 이 곡의 설명이 픽보이를 닥달한 지 벌써 4년 점점점점 드디어 곡을 받아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내 맘은 멍투성이네. 여기서 다 끝났지 뭐 점점점. 아, 굉장히 무슨 뭐랄까 메모장에 쓰는 듯한 네. 느낌으로 곡 소개를 하셨네요. 아, 이런 되게 가벼운 되게 장난스럽지만 네. 되게 진실된 그런 네네. 글도 있고 네. 이제 앨범 소개는 올 한해는 많은 이에게 그렇듯 저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은 기분이었고 스스로 정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데뷔하기 전에 고통과 다르지 않다고 느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긴 정말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 믿게 되었고 그들의 도움을 뿌리치지 않고 담아보려 합니다. 그간 제 고뇌의 결과라 하기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다한 작업이지만 그래도 감사의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이렇게 겸손한 척하고 썼네요. 아니, 전혀요. 담담. 원래 저희 담담. 이제 앨범은 뭐 저희 뭐 이게 좀 다른 방식이지만 뭐 둘 다 좋은 방식인데 저희는 뭐 저희의 뭐 세계관에 대한 풀이 같은 것도 네. 앨범에 적혀 있고 뭐 뭔가 트랙 같은 거는 이제 장르죠.
네. 무슨 뭐 R&B 뭐 트랩 장르 네. 뭐 EDM 스타일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되게 색다른 소개라서 제가 좀 인상 깊어가지고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또 이게 그 뭔가 가는 방향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어차피 제 앨범들에 있는 곡들이 장르가 네. 그렇게 다양하다고 네. 하기가 네. 조금 네. 어려워서 네. 네. 장르적인 소개보다는 또 네. 들으면 네.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네. 소개보다는 저는 그거를 만들었던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그냥 짧게 알려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거 기현 씨 제 거 앨범 소개글 봤어요? 봤어요.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좀 그런 식으로 썼어요. 색다르다고 하길래 조금 서운할 수 있겠네요. 그 오늘 그 창균이의 심야 아이돌로 갈까요? 아닙니다. 폴킴님이 나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넘어갑시다. 네네네네. 자, 이 좋은 앨범에 맞춰서 네. 저희가 이런 패키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섯 계절 패키지. 샤라랑 뭐 나오는구나. 지금부터 찬란한 계절로 갈 건데요. 폴킴님이 직접 골라주신 계절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절이에요. 봄. 저거 너무 좋다. 지금 앞에 지금 새싹비빔밥에 들어가는 네. 여기는 되게 이런 CG를 넣어주네요. 예, 초청자입니다. 저 우리의 만남이는 왜 안 넣어주셨죠? 자, 지금 나오는 노래는 나의 봄의 이유인데요. 네. 이 곡을 뭐 봄의 이유로 봄의 노래로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이 계절별 노래들을 네. 좀 이제 달라고 하셔서 네네네. 그 예전에 아주 오래된 제 플레이리스트를 좀 돌이켜 봤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제가 또 저의 어떤 추억에 젖어가지고 곡을 안 고르고 노래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그 죄송하지만 귀찮아서 그냥 제 노래들을 좀 골라봤고요. 좋은데요. 그 이 봄을 굉장히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네네네네. 이 노래도 니브라는 친구한테 받은 곡인데 네네. 제가 이 노래를 달라고 무릎을 꿇고 달라고 했던 안 준다 그랬었거든요. 달라고 근데 제발 너무 탐이 나서 네 너무 갖고 싶어서 달라고 했던 곡인데 네네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봄에 이 노래를 들을 사람들을 그리고 듣고 있는 부르고 있을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좋다. 자, 봄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로 벚꽃, 산책, 색감을 꼽으셨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푸릇하고 뭔가 좀 낭만적인 느낌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벚꽃은 네. 굉장히 누구나 떠올릴 수 있을 법한 단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벚꽃 보려고 많이 나가기도 하고 네. 계절이 풀렸으니까 이제 산책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또 동시에 색감이라고 뽑았던 거는 여름이 이제 푸릇푸릇 이제 좀 녹색이 많잖아요.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봄의 녹색이랑 여름의 녹색은 굉장히 달라요. 달라요. 이게 새싹들이 자랐을 때 그 푸릇한 녹색은 네네네. 그 왜 지역마다 산색이 다르듯이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봄에 항상 그 막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은 이렇게 막 무성이 자라있는 걸 보고서 네. 아 봄이 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색감이라고 적어봤어요.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폴킴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과연 내 삶을 깨끗하게 살아왔는가 약간 이런 느낌이 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있잖아요. 자아성찰을 하게 되는 네. 느낌인가요? 갑자기 자아성찰을 하게 됐네요. 좀 더 뭔가 노력해서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뭔가 되게 제가 제 자신이 약간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뭔가 BGM이 딱 깔리면서 얼마나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똑바로 사. 네, 지금부터 똑바로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35년 인생에 몇 번 그랬어요. 한두 번 그랬어요. 자, 네. 뭐 아까 키워드 꼽으신 것 중에 벚꽃 뭐 네. 봄하면 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고 벚꽃이 피는 시기가 오면 뭐 산책도 이제 키워드 있었는데 약간 보러 가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뭐 지나가다가 벚꽃이 보이면 아 예쁘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지나가는 스타일이신가요? 일단 산책을 밖에 나가서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걷는 걸 좋아하고 네. 굳이 꼭 공원이라든지 한강 뭐 이런 데 아니더라도 네. 그냥 저 이렇게 계속 밖에를 좀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집 앞도 계속 걷고 이런 거 좋아하는 편인데 보러 가기도 하고 네. 또 눈에 안 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감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네.
색감이라는 단어 네, 아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네. 폴킴님이 생각하는 봄의 색깔은 뭘까요? 색깔 너무 어렵죠. 네. 사실 굉장히 식상하게 생각하면 뭐 분홍색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게 신선해요. 제일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분홍색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두색인 것 같아요. 연두색. 그 이제 막 갓 피어오른 그 녹색. 새싹 네. 진짜 딱 그 어린 색상의 그 초록색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그 노란빛이 있는 맞아요. 그 색이 떠오르는 맞아요. 것 같아요. 자, 폴킴님의 봄을 함께했고요. 이제 제가 손가락을 튕기면 계절이 바뀔 겁니다. 아 여기 좋네요. 네 여름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온 노래는 폴킴 씨가 직접 골라주신 여름 노래 파도고요. 저 너무 죄송한데 저 태양은 누가 손으로 그린 거 아닌가요? 아마 이거 다 그렸을걸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름의 키워드로는 아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요 폴킴님이 직접 골라주신 여름의 파도라는 노래고요. 했어요? 네 했어요. 제가 저것만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떠돌아가지고. 아 여름의 키워드로는 물놀이와 옷차림을 골라주셨는데 네네 이 역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여름하면 뭐 물놀이 물 약간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저 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산책도 좋아하고 물도 수영도 좋아하고 네. 제가 바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여름에 무조건 바다 가야죠. 그럼 네. 약간 뭐 서핑이나 뭐 이런 서핑은 것도 서핑은 몇 번 안 해보긴 했는데 네네네. 더 해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바다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 네. 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아, 뭐 들어가려면 벗어야죠. 아, 야, 그 너무 우리 약간 뭐가 너무 속세적인 것 같은데 갑자기. 아니야. 아, 오케이. 너무 거기에 형 지금. 그니까 내 지금 내 자신에 약간 리밋을 걸어놨어요. 네. 저도 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네. 저는 서핑 좋아합니다. 아 서핑? 네 서핑 좋아합니다. 자주 가세요? 아니요 그 스케줄 때문에 자주는 못 가고 네. 거의 뭐 한 두 달에 한 번 가다가 네. 이제는 추워서 아 그쵸 네 추워서 이제는 조금 추워졌어요. 네네 못 가는 것 같아요. 내년에 저도 꼭 서핑을 시간을 만들어서 좀 네. 자주 해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시간 되면 같이 네. 가실래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코디는 어떻게 하세요? 아 여름에 그러니까 이거 옷차림도 왜 이렇게 했냐면 그 저는 이렇게 편한 옷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반바지 반팔만 입으면 네. 저 진짜 뭔가... 편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반바지 반팔. 네, 입을 수도 있고 그냥 네. 편한 복장이라서 그 여름의 복장을 저는 좋아해요. 아, 그게 네. 진짜 간편한 거. 네, 그냥 뭔가 짧고 편하고 시원하고 이런 것들이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찬란한 계절 앨범 소개를 보면 올해가 쉽지 않았다는 말이 진지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 그쵸. 아까 네. 기현이 형이 얘기해 준 것처럼. 네. 폴킴 씨에게 이번 여름은 어떤 여름이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번 여름. 이번 여름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여름 실제로도 그 더운 날씨 기간이 좀 길기도 했고, 네네. 뭐랄까 그 굉장히 고민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을 해야 되는 건지 자꾸 반복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틀을 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걸 도전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 또 그 가사적인 부분도 그냥 예전에는 그 힘들고 외롭고 이런 순간들에 대한 공감을 많이 했다면 네. 요즘에는 너무 많은 좋은 일들이 많아서 그쵸, 제가 너무 힘들다 외롭다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얘기가 아닌 어떤 것들로 공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여러모로 조금 저 나름대로 좀 그 나름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어떤 그냥 그런 고민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음악적으로도 약간 슬럼프가 있었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고 싶은 것들이 명확하게 항상 있었고 우연히 쓴 곡들도 이 노래 빨리 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확신이 좀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더욱더 뭔가 이 앨범 이름이 찬란한 계절이 뭔가 더욱더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폴킴님이 얘기를 하신 걸 들으니까 네. 진짜 봄은 언제나 오거든요. 그게 봄이 항상 뭐 꽃이 핀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그렇듯이 뭐 항상 기분도 그렇고 내가 네. 작업하는 것도 그렇고 언제나 뭐 슬픈 일은 지나가고 좋은 일도 오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얘기. 좋습니다. 네, 폴킴님의 여름 들어봤고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계절로 갈게요. 가을입니다.
자, 폴킴 씨가 고른 가을의 노래 허전해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 곡을 가을의 노래로 고르신 이유는 뭐예요? 사실 그 몇 개의 고민이 있었어요. 네. 뭐 너를 만나도 하고 싶었고 내 사랑이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다 가을에 발매했던 곡들이에요. 그리고 가을 즈음에 썼던 곡들이기도 하고 네. 이 허전해 가을 되면 가을 탄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그 뭔가 적적하고 뭔가 공허하고 그쵸. 이런 것들을 가장 표현해줄 수 있는 노래가 허전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폴킴님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계절인 것 같아요. 가을. 저 가을 사실 좋아해요. 저는 네. 근데 가을이 너무 짧아가지고 지금 거의 겨울 여름 가을 약간 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너무 짧아서. 금방 겨울이 올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너무 좋아하는 계절치고 너무 짧아서 너무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지금 벌써 초가을 같아요. 아, 초겨울 같아요. 맞아요. 자, 가을의 키워드로는 낙엽, 네. 음악, 운치를 고르셨어요. 이 뭐 낙엽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그 네. 낙엽. 그 또 제가 뭐 봄에 어떤 벚꽃이나 이런 걸 즐기듯이 또 네네. 여름에는 또 다른 것들 즐기듯이. 가을에는 이제 그 물, 단풍 물 들고 그 떨어지는 거, 지는 거, 낙엽 보는 것도 참 즐겁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나이 아닙니다. 갑자기, 갑자기 뜨끔했는데, 아, 저는 좋아하거든요. 네네네네. 또 그리고 가을에는 근데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교체를 한번 싹 해줘야 됩니다. 아, 이제 봄, 여름에 들었던 음악들이 가을, 겨울에는 네네. 이제 다르죠? 듣기 네, 어렵기 맞아요. 때문에 한번 교체를 해줄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음악도 골라봤고요. 네네. 또 운치라는 단어는 그 아까 말했던 그 가을 탄다 이런 것 그냥 탄다. 그 감성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쵸. 뭔가 이런 얘기도 되지만 뭔가 술 맛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죠 술 잘 드시나요? 아, 저 술 좋아합니다. 아, 네, 자제하지만 네. 좀 좋아하는 편이고 아니 네 이게 다음에 사담으로 네, 나누도록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취향 예, 예. 조정 상관없으시죠?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가을에 또 누군가랑 함께 있을 때 나누는 대화도 좀 달라지는 그쵸. 것 같아요. 그 온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뭐 같은 만약에 뭐 카페가 하나 있다고 쳐도 네. 같은 뭐 테라스에 앉아 있다 쳐도 그 사계절마다 앉아 있는 그 느낌 자체가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다르죠. 네. 네. 그 중에 전 가을이 제일 좋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가을 겨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낙엽 얘기 아까 하셨는데 혹시 낙엽이 이뻐서 주우신 적은 있나요? 있죠. 막 그 없 아니 있습니다. 없어요. 예, 있으세요? 예. 아, 눈치 보지 마세요. 저 옆에서 막 웃으시는데. 그럼 제가 먼저 한번 그 저는 예전에 네. 그 이제 저희 회사가 예전에 설해마을 쪽에 있었는데 네. 거기 나무가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낙엽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제 손바닥만한 이제 낙엽을 주워가지고 네. 거기 위에 이제 글을 써서 저희 몬베베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팬을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사실 대본에 써 있어가지고 아, 그럼 안 말하려 그랬는데 여기 써 있어가지고 너무 로맨틱한데요? 조금 더 떠도 되나요? 해주세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저 낭만적이다. 맞아요. 이 낙엽은 계절을 이기지 못하고 나무를 떠나갔지만 저는 이제 저희 팬분들 옆에 있을게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막 낭만이 없다. 나는 뭐 내일만 산다. 뭐 이러는데. 아,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배워갑니다. 소름 돋았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한참 뒤에 얼마 전에 이제 여기서 네. 그때가 한 4년 전인가요? 한 4년 정도 전쯤인데 네. 그때 그걸 보니까 내가 저런 감성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멋있는데요? 네. 아 그래요? 지금은 네. 생각 좀 하고 사세요. 그니까요. 지금은 감성 감정이 다 메말려가지고 조금 네. 네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가을의 끝자락에서 가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겨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쁘네요. 겨울의 플레이리스트에 담긴 노래는 눈입니다. 왜 고르셨을까요? 이 노래 역시 네. 쓰기 시작했을 때가 눈이 엄청 내리는 12월이었고요. 네네네. 이 노래가 나온 날도 12월이었어요. 또 너무나 식상하게도 제목 자체도 눈이기 때문에 네네네. 신선해. 겨울에 어울리지 않을까. 그 막 눈이 막 포슬포슬 내리는 눈이 아니라 눈이 막 엄청 내리는 한방눈이 엄청 펑펑 내리는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마무리했던 곡이거든요. 굉장히 어둡고 한밤중에 그 눈이 내리는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오면 어렸을 때 좋아하긴 하는데
네. 길거리가 조금 많이 색깔이 그 차 때문에 탁해지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번 별로더라고요. 이번 겨울에 네. 한 두 번 정도 폭설이 내렸나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때가 네. 진짜 뭔가 어른이 되고 나서 아 이게 눈이 마냥 좋은 건 아니구나라고 아, 그렇죠. 생각을 한 또 겨울이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너무 뭔가 눈이 주는 이 무드 자체가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새벽에 아직 깨끗한 눈을 봤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아무도 안 밟은 네. 내 걸로 사그삭 아, 딱 맞아요. 소리가 났을 때 네. 자 겨울의 키워드가 있는데 네. 귀여워요. 다 귀여워요. 고구마, 붕어빵, 입김, 비니가 있습니다. 일단 고구마랑 붕어빵은 좋아하시는 간식이라서 아 마침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네. 저희 실장님이 네. 붕어빵을 사다 주셔가지고 그걸 먹고 계신데 올해 첫 붕어빵이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붕어빵 무조건 적어야겠다. 근데 붕어빵을 하면 고구마도 당연히 적어야죠. 아 그래요? 고구마도 겨울에 군고구마 먹잖아요. 그 고구마도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러던데 그 밤고구마, 호박고구마인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하던데. 저는 호박고구마를 좋아해요. 저도 약간 조금은 더 말랑말랑한 말랑말랑한 조금 더 찐득찐득한 호구마 그 붕어빵 창균 씨가 알려줬네요. 그 붕어빵 어플 있다고. 네 있어요. 어플이요? 네. 그 붕어빵 지도인가? 아니 뭐 그런 약간 대동여지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맛있는 붕어빵 집이 나온 어플. 그 붕어빵을 팔 아 붕세권 지도? 와 네. 근처에 있는 붕어빵 집을 네. 그 지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수가 네, 어플이랍니다. 아 붕어빵 파시는 분들을 연결시켜주는 곳이네요. 네 좋아하시면은 네. 그리고 다음 키워드가 입김 비니. 아 이 겨울에는 네. 또 그 입김이 막 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 입김이 나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진짜요? 한숨도 막 눈에 한숨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 그거 좋아해요. 에이, 저도 뭔지 알아요. 에이. 그냥 그 왜냐면 겨울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내 한숨이 보이니까. 에이. 와. 내가 숨을 쉬는 게 다른 색깔로 막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 볼 때 느낌이 조금 좋을 때가 있어요. 그 가을에. 가을이 진짜 왔구나 이런 느낌? 네. 저는 뭐 입김이랑 막 이렇게 아까 눈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는 그 겨울 중에 겨울 새벽의 그 냄새를 제일 좋아해요. 겨울 새벽의 그 약간 향기? 네 뭔지 알아요. 그 약간 뭔지 알죠. 되게 추운데 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도 한번 엄청 추웠잖아요. 네. 그날도 그 겨울 냄새가 코코치 나더라고요. 아마 다들 공감 아실 거예요. 네. 분명히 그런 향수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런 걸 구현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누군가가 분명히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겨울 향수 겨울 새벽 공기 향.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어떤 인간도 그거를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온도가 주는 느낌도 있고 하니까 차가워야 되고 뭔가 네. 약간 이렇게 진하게 나는 게 아니라 샥 스쳐가는 그 처음 맡을 때 그 냄새. 그렇죠. 네. 어떻게 하다 이 냄새 여기까지 네. 왔는데. 예, 마지막 키워드 비니는 네. 우리 폴킴 님이 비니를 좋아하셔서 넣은 거겠죠? 네. 저 모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 겨울엔 또 이제 비니를 매일같이 착용을 네. 해 주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귀도 같이 네. 막 덮어 주고. 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비니를 또 적어 봤습니다. 비니 약간 큰 비니 좋아하시나요? 약간 아니면은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숏비니라나요? 숏비니? 아,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숏비니도 좋아하고요. 최근에는 숏비니를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거의 있는 비니 자체는 거의 그냥 가리지 않고 많이 쓰시는군요. 네. 근데 또 너무 추우면 좀 두껍고 네. 귀까지 덮을 수 있는 걸 쓰기도 하고요. 그쵸. 네. 진짜 추울 때는 귀돌이요? 귀막이 아니에요? 귀돌이라고 하네요. 귀 덮개. 귀덮 이게 뭐죠? 아, 뭔지 알죠? 네, 네. 알죠. 네. 나도 뭔지 알 이게 네. 정확한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 귀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귀돌이? 네. 귀덮개더라고. 네. 갑자기 좋습니다. 한글인데 살짝 헷갈렸어요. 자, 폴킴님의 계절 플레이 리스트와 함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찬란한 계절로 가야죠. 좋습니다. 자, 문장 그대로 찬란한 계절을 해석한다면 폴킴님이 생각하는 찬란한 계절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 뭔가 가장 그리운 순간일 수도 있고요. 네. 왜 그
가장 기억 속에 과거에 가장 행복했던 어떤 뭐 시기가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창윤 씨는요? 맞아요. 뭔가 유독 기억나는 일이 있으면 그때의 계절이 유독 저한테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었던 네. 느낌. 뭔가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아, 앞으로 찬란한 계절이 올 거야 라고 해석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네네. 굉장히 과거형으로만 저는 들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그 지나간 그리움의 어떤 대상인 것 같아요. 그리움의 대상. 네. 사실 제가 저는 가끔 이런 데서 제가 너무 감성이 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되게 뭔가 공감은 되는데 네. 내 안에서 그걸 못 찾겠어요. 내 안에서 그런 걸 잘 못 찾겠어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뭘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공감은 돼요. 아 네. 그런 거구나. 근데 내 거를 찾으면 어 이게 언제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찬란했겠죠. 명언이 야 뭐야? 갑자기 뭐야? 오, 아, 명언이 하나 툭 튀어나왔네요. 또 너무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네, 너무 순식간에 네. 너무 바쁘면 원래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 시간도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방금 이 얘기 들으니까 또 어?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네, 지나가기도 네, 저희가 이렇게 무심코 활동을 하다 해도 우리 폴킴님의 이렇게 폴인러 분들이랑 저희 몬베베 분들한테는 저희의 지금 이 순간도 찬란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매번 찬란한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폴킴님의 찬란한 계절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찬란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폴킴님이 이 곡을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준비가 되시면 저희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아, 제가 보니까 네이버 나우가 라이브 하기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왜요? 아, 여기가 좀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진짜요? 가까워가지고. 아. 근데 아무튼. 네, 뭔지 알아요. 저 잠깐 다른 곡 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유난히 또 여기 이 스튜디오가 좀. 네. 가깝네요. 가까워요. 아니요, 네.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편하게 준비해 주시고, 준비 다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교광 할 준비 됐습니다. 와 갑자기 막 댓글창이 막 라이브 한다는 소리 막 폭발했습니다. 야 미쳤다 기대돼. 시간이 벌써 40분 정도가 지났네요. 오늘도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군요. 네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조심스럽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는 반대편으로 여름을 향해 달리네 내게로 내미는 어떤 것도 끝내 붙잡지 못하고 말았네 피는 것보다 지는 게 더 많아서 찬란한 계절에 너는 어설픈 나의 맘에 타격이 울었지 나는 혼자 멈춰있는 채 날만이 미워하고 있으니까 너무 보고 싶어 난 왜 내게서 도망치지 못할까 달랐어 비는 것보다
땅이 또 지는 게 더 나을 것도 같아서 초라한 나의 맘에 창문을 닫은 채 먼지 속에서 숨 쉬는데 날 많이 미워하고 있으니까 너무 보고 싶어 난 왜 내게서 도망치지 못할까 날 많이 미워하고 있을 내게 물어보고 싶어 넌 왜 내게서 떠나가질 않는지 이야 댓글에 지금 네, 찬란하네요. 누가 CD 지금 재생했냐고. 네. 아 지금 누가 지금 라이브 한다고 했는데 누가 CD 틀었냐고 계속 지금 이런 얘기가 올라오는데 아우, 아 목소리가 정말 와 뭐라고 할까요? 보험 들었어요? 목소리 혹시 목소리 보험 들었나요? 보험이요? 네. 보험 들었어요? 있나요? 아 당연히 있어요. 있죠. 네 있습니다. 아, 약간 보험을 들으셔야 아, 될 것 같아요. 뭔가 이 목소리를 되게 표현하고 싶은데 뭐라고 이거 표현 약간 정말 담백한데 정말 뭔가 되게 형용할 수 없는 뭔가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담백한 느낌이에요. 아 약간 아유 뭐 네. 우리 난리가 났습니다. 샤랄라님이 뭐 그냥 아주 그냥 미쳤네. 다솜님이 기현아 눈이 너무 반짝 행복해 보인다. 여러분 눈 앞에서 듣고 싶죠? 아이고 저는 다행히 네 이렇게 네이버 나우를 해서 네 눈 앞에서 감사하게도 라이브를 들었습니다. 댓글 창이 너무 예쁩니다. 좀 다 찬란하게 빛나고 네. 있고요. 시몬스 같대요. 시몬스. 아, 시몬스요? 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아, 네. 다시 한번 진짜 멋진 라이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끝나면 호 이런 거 할 텐데 끝나니까 이게 그런 리액션이 아니라 되게 뭔가 담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아, 목소리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사연 하나 읽어볼래요? 네 그럼 저부터 한번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과 편기현 오만과 편기현 오이 BGM 19살 12월에 폴킴님 콘서트에 갔었어요. 지금은 3년이나 지났지만 콘서트의 잔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도 꼭 가고 싶어요. 제가 폴님의 노래를 거의 다 좋아하는데 특히 스펠이나 Not Over Yet처럼 2016년에 발매하셨던 앨범을 특히나 좋아해요. 2016년에는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그렇게 명곡만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16년 하니까 2016년 하니까 네네.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났어요. 네. 저는 그 몬스타엑스 분들을 네네네. 전에 아니요 말씀하세요. 전 멤버분들은 아닌데 네네네. 저는 그 설의말에서 데뷔하기 전에 뵀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거기 카페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찰리? 그때 몇 분이 오셨는데 어디서? 제가 그때 그 상호명 말고 위치만 알려주실래요? 그 그쵸? 햄버거 가게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그래서 오셨는데 데뷔하기 전인 맞죠? 아, 그래서 네. 아 16년인지 모르겠는데 그 즈음일 거예요. 그래서 후예요. 데뷔한 후입니다. 네, 데뷔한 후입니다. 그럼 제가 뵀을 때는 데뷔하시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은 네. 더 전이네요. 네, 그러냐면 네. 제가 그러고 나서 TV에서 그 오디션처럼 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아이고. 그 저희가 데뷔 오디션 했을 때가 2014년 아 그래요? 네, 말쯤이었고요. 아, 제가 시간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거기 계셨어요? 더 오래 전인 것 같아요. 그 혹시 사진도 같이 찍은 그쪽 사진은 안 찍었고 네. 제가 그때 보고서 연예인이세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잘생긴 사람들이 막 이게 막, 무슨 의미예요? 여러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갑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연예인이세요? 제가 그 질문을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 혹시 반쯤 내려가 있는 그 카페였나요? 그 이렇게 앞에 뭐 이렇게 막 같은 게 있긴 할 거예요. 아, 뭔 어딘지 알겠다. 어딘지 알겠다. 제 기억에는 그때 처음 오셨어요 그 가게를. 네. 와 너무
제가 얘기를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때 시상식 때 네, 시상식이었나? 네네네. 그 방송에서 마주쳐서 하고 싶었는데 네.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전 더 신기해요. 아 진짜 너무 그러니까, 신기하네. 아 그때 시상식 때도 네. 혼자서 너무 쓸쓸하게 솔로 아, 아티스트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옆에 앉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이라도 걸까 이렇게 좀 할까 했었는데 저도 내향적이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는 이 얘기를 꼭 한번 풀어야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이 날이네요. 아, 지금 작가님이 그 대박이네요. 카페 알바하면서 이적 씨랑 박효신 씨한테 아. 노래 들려주고 그러셨던 곳. 여기는 다른 곳. 카페입니다. 거기 다른 카페. 여기는 아. 다른 또 다른 카페예요. 카페를 알바 되게 좋아하시나요? 제가 그 커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네네. 커피 관련된 걸 꼭 하고 싶어서 계속 아. 그쪽 일을 했었어요. 아 근데 진짜 듣고 나서도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네. 계속 신기해요. 전 진짜 신기해요. 어디? 아니 그 구루땡땡 햄버거집 바로 옆에 있는 그 코너에 있는 놀이터 쪽에서 아, 이쪽으로 뭐, 이 코너 쪽으로 가면 있는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네네. 네. 그때 오케이. 아마 생 오케이. 네. 네 어쨌든 제도 저 한 합치면 서래마을에서 한 7년 정도 살았거든요. 아, 오래 사셨네요. 아니 한 8년 염생까지 합치면 네. 한 8년 정도 산 것 같은데 와, 그 와중에 폴킴님이 있었다니 신기하네요. 와 너무 신기하다. 잘난한 계절이었네요. 그러니까 아, 드디어 얘기를 하네요. 좋습니다. 네. 넘어가보죠. 네, 초록빛 노래 좋은데 님이 5년 연애가 끝나고 주야장천 초록빛 들으면서 울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노래 듣고 위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이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때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들. 기현, IM 호스트님과 폴킴님도 이런 음악이 있네요. 있죠. 저는 아마 저희 포린러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이소라 선배님 앨범들을 들으면 네. 그 저의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생각이 다 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이겨낼 수 있게끔 굉장히 도와준 아. 6집 7집 앨범이 저한테는 그런 네. 위로였고 네네. 그런 노래 그래서 요즘에는 노래들을 잘 안 들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 하루를 이렇게 밝게 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너무 힘들 때만 찾아서 듣고 요즘에는 선배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잘 안 들어요. 아, 네. 그 노래 그때 그 감정이랑 그때 당시의 그 기억들이 다 스며들어 있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기현 씨는 네. 어떤 저는 노래가 있어요? 언제였죠? 뭐 제가 조금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 김진호님의 그 가족사진 아, 이거 한번 멤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혼자 이렇게 저기 세면대 앞에 저희 앞에 그 네. 나무로 된 이거 핸드폰 꽂아놓으면 좀 소리가 이렇게 퍼지게 하는 그 약간 스피커 같은 능력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거기다 꽂아놓고 이렇게 하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영상을 보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똑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전에 뭐 영화 보고도 잘 안 울고 네. 눈물 좀 없는 편인데 아. 보고 잠깐만 이게 뭐지? 진짜 그 노래 자체가 뭔가 되게 뭔가 막 뭐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때는 딱 그거 들으면서 네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뭔가 어떻게 딱 그 이래서 이랬어라고 감정을 설명하는 하기까지는 그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그쵸. 같아요. 그땐 뭐 이랬지 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게 근데 이게 무슨 감정이지? 막연히 수평 감정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눈물이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IMC는요? 저도 이소라 선배님의 그 내 곁에서 떠나지 제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마. 그 맞겠죠? 네 맞죠? 내 곁에서 떠나가지 네. 떠나가지 말아요. 이 노래가 네. 저한테도 힘을 좀 많이 줬고요. 네. 예전에 그 마이 리틀 스타인가요? 그 스탠딩 에그님의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2013년인가 12년도에 했는데 갑자기 팬사 되면 아 뭐야 영통 팬사인회에서 그걸 저한테 노래를 불러주신 분이 계셨어요. 들으면서 갑자기 너무 울컥해가지고 진짜 막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 노래 듣고 막 그때 당시 너무 힘들었었는데 챙겨도 약간 그때 당시에 그 노래 그 스며든 그 감정이랑 그게 다
또 팬분이 또 그걸 불러주시면 네, 하필 그 노래를 불러주셔가지고 감정이 또 괜히 이상했어요. 확 되게 그렇습니다. 네. 포키님이 사연 네. 하나 아, 네 읽어볼까요? 네. 어 이름이 아 너무 부끄러운데 김태형 사랑해님입니다. 네. 어 취준생 시절에 길을 정말 많이 들었고 많이 위로 받았었어요. 지금은 취업한 지 2년이 좀 지났는데 회사 생활도 힘들고 또 최근 건강검진 결과도 안 좋게 나와서 다시 이 노래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클라이막스에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그냥 나를 좀 믿어줘, 내 맘 좀 알아줘 하는 부분을 들을 때면 정말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질 때도 있고 그렇답니다. 이렇게 폴킴님의 노래가 어떤 사람들에겐 위로가 또 어떤 사람들에겐 감동과 설렘이 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형은 너무 소중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 이 노래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저도 딱 그 이런 저의 어떤 삶의 그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네네네. 가수가 되는 길은 뭔가 정해진 루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몇 년간의 이야기들을 담은 곡이었고 네. 저 또한 이 이야기를 글로 적어가면서 위로받았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도 저랑 똑같은 거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저희 멤버 중에 또 그 민혁 씨라고 있는데 네. 민혁 씨가 짧게 해가지고 저희 카페에 올렸었던 아 저 아, 봤어요. 네네 저희 팬분들도 보고 아 약간 이렇게 울컥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포케임님의 노래는 많은 위로를 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상식에서도 그때 수아랑 네. 같이 이렇게 하셨던 그때 네. 시상식 때 저 이렇게 그때 보다가 되게 저는 저게 처음에는 이해를 처음 못하다가 보면 볼수록 저게 무슨 메시지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해하고 나니까 조금 그때도 되게 웃긴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멋있었습니다. 제가 위로를 받고 가네요. 그리고 그 지금 약간 뭔가 이런 잔잔한 얘기하고 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앨범에 앨범 네. 커버에 네. 그 강 바다인가요? 강인가 그 커버 이번 네 네네. 그거 이제 본인이 찍으신 사진인가요? 네, 이것도 그 아까 그 지압기를 사러 갔던 울릉도에서 그게 울릉도 앞바다인가요? 네, 울릉도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네네네. 그 앨범 커버로 쓸 거라고 생각은 사실 못했고 그날 네네. 그 햇빛과 그 바다에 비친 그게 윤슬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아 윤슬 나오네요. 윤슬 네. 네, 그래서 그 계속 막연하게 이번 앨범은 윤슬을 앨범 커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네네. 어떤 레퍼런스 정도로 생각해서 사진을 찍었던 건데 네네네. 그 윤슬 사진을 찍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시간대도 맞아야 되고 그쵸. 그래서 다행히 그날 찍어놨던 것들을 색감만 잘 맞춰가지고 네네네. 딱 커버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도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희 앨범 커버로 가끔 도전해보라 막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네. 저는 이제 저를 찍어야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못하고 있다가 지금 딱 그러네요. 제가 이렇게 앨범 보다가 포토그래프 바이 폴킴 써있어가지고 아 그런 게 또 써있나요? 네 써있던데요. 아 저 써있는 지금 알았어요. 네 써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나 했어요 지금. 포토그래프 바이 폴킴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아 폴킴님 직접 찍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입으신 옷도 굉장히 윤슬 색깔이네요. 뭔가 의도치 않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의도치 않게 텀블러랑도 매치가 돼요. 전부 다 윤슬. 네. 예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창균 마눌님입니다. 저 고2 때 좋아했던 애가 폴킴님의 비라는 노래 좋아했어서 엄청 들었던 기억이 나요. 폴킴님 생각하면 그 친구 생각도 나고 그래요. 폴킴님과 호스트님들은 어떤 노래를 들으면 누가 생각난다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뭔가 그 이제 노래를 그 썼던 순간에 같이 있었던 사람 혹은 뭐 이 노래를 쓸 즈음에 같이 자주 봤던 사람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비는 이 이야기를 그 저에게 풀어준 친구가 또 한 명 있어요. 그 PD를 꿈꾸고 준비했던 친구인데
뭐 그 친구 생각도 나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뭐 또 느낌이라는 노래 같은 경우는 제 거의 베스트 프렌드 그 친구를 그 해화역에서 네. 같이 밤에 술을 마시기로 하고 네네. 기다렸는데 추웠거든요. 근데 그 네. 친구가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딱 썼던 노래인데 이제 그 노래 들으면 또 그 친구 생각도 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창희 씨는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누가 생각난다? 저 이 비 노래 들을 때마다 폴킴님 생각. 아 근데 이 노래는 진짜 심쿵했는데. 비 노래 올 때마다 생각나요. 네, 제가 폴킴님 노래 이제 되게 좋은 것들 몇 개를 네. 제가 그냥 뭐 흥얼흥얼 거리기도 해보고 했는데 네. 아 이게 뭔가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되게 부르기 어려운 노래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되게 세심한 되게 담백하게 불러놓으셔가지고 그걸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불러보시면은 숨쉴 틈도 이런 특히 비 같은 노래들은 중간중간에 숨 타임도 되게 잘 잡아야 되고 숨 잘 쉬어야 됩니다. 네, 숨 잘 쉬어야 되고요. 되게 네, 힘든 곡들이에요. 어우, 또 알아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제가 이거를 흥얼을 해봤거든요. 비가 막 숨 쉴 타이밍이 없어. 네, 진짜로요. 참 좋습니다. 비 내릴 때마다 그냥 어, 비가 내리다 말다 뭐 이렇게 계속 되니까 네 다음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햄찌짱님입니다. 목소리가 좋다는 게 뭔지 몰랐던 저에게 목소리가 죽인다는 게 뭔지 알려준 세 분이 지금 거기 같이 계신 거 맞죠? 하, 여기가 천국. 아 이게 아니고 기어노스트 예전에 폴킴님이랑 콜라보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지금이 기회임. 모든 날 모든 순간 너를 만나 같은 거 한 번 단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진짜 소원 소원. 아 이게 제가 대본을 받고 사실은 아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랬어요. 아 진짜 부르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 사실 굉장히 락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니까요. 저 오히려 저는 기현님 노래 못 불러요. 아 그 약간 폴킴님 노래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에 계셔서 좀 떨리는 것도 있고 네 뭐. 점점점. 예, 그 괜찮으신가요? 어,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그럼 너를 만나 그 형 쉽지 않은 기회인데. 벌스 정도만. 어, 그럼 불러주세요. 어, 야 네. 이게 괜찮을까 모르겠네. 영광인데요. 아니 이거 지금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사실. 아, 완전 됩니다. 아. 지금 댓글창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제발 제발 제발.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이걸로요? 아 이걸로 하는 거예요? 아 지금 호스트가 된 지 몇 개월이 됐는데 이거 댓글이 지금 보고 싶다고 네. 지금 미쳤다 미쳤다 가보자 가보자 오늘 뭐 기현 형 팬미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참 너를 만나 좋은데요? 아이고 이거 소리를 더 어떻게 키죠?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너를 아 너무 떨려요 진짜로. 하루 식탁 위에 마주 앉아 너의 하루는 없지 웃거나 내 하루도 속 괜찮았어. 제가 좀 네, 가라앉으면 다시 불러볼게요. 너무 떨려가지고. 좋은데요? 아 근데 왜 그렇게 네. 어려워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부끄러워. 아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네, 사실 제가 맞아요. 부끄러움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조금 좀 많이 떨리네요. 아 좀 성덕이네요. 성덕. 네 성덕이네요. 제가 아까 노래 부를 때 그랬어요. 혹시 커피숍에서 만난 인형 이렇게까지. 표키님 부르시고 제가 이어 불러봐도 될까요? 그럼. 아니 노래를요? 네. 다시 한 번만 도전해보겠습니다. 어,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그럼 그냥 뭐, 어떻게 할까요? 그냥 부를까요? 예, 여기 틀어주세요. 그 이후로
안 나오는데. 변화들에 행복해져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너를 떠올리며 눈 뜨는 하루 식탁 위에 마주 앉아 너의 하루 어땠는지 묻거나 나의 하루도 썩 괜찮았어 웃으며 대답해주고 싶어 인일에 마음이 통할 때면 익숙해진 서로가 놀라웠어 널 사랑해 평온한 지금처럼만 영원하고 싶다고 너를 바라보다 생각했어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였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마음 따뜻한 이 해로 다 안아줘서 이야 이거를 정말 제가 2021년도 들어와서 부른 노래 중에 제일 못 불렀습니다. 아 무슨 소리세요 지금 잘해놓고 괜찮아요 좋았어요. 창윤씨 이런 거 처음 보죠 저. 아 근데 네. 많이 떨려하네요. 아 네. 그래요? 노래 부를 때 네. 원래 이 사람은 진짜 노래를 되게 기깔나게 잘 부르는데 알죠. 네, 근데 오늘 많이 떨는 모습을 보는 게 좀 낯설긴 음정은 한데.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아유 지금 되게 떨렸습니다. 아. 야 넘어가 보죠. 예, 아유, 부끄럽습니다. 하은님이 기현이 이런 모습 처음 본다고 너무 좋았다고 포키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원래 몸베베 앞에서 되게 자신 있고 아. 그런 모습밖에 안 보여드렸거든요. 제가 그래야 되는데. 네. 되게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진짜 이렇게 얘기를 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시간이 지금 와. 등에서 땀 나요. 진짜로. 그래 보이세요. 네. 시간이 아, 진짜 네. 빨리 흘러갔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압니까? 지금 11시가 어? 넘었어요. 네. 한 시간하고도 3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네요. 네.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콘서트 홍보도 좋습니다. 저 네. 네. 저 잊고 있었는데 또 다시 네. 말해주셔가지고 네네. 투어를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네, 혹시 시간 되시면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시간이 되면 초대해 주시면 좋고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좋습니다. 놀러 오세요. 아 가도 되나요? 놀러 오세요. 아, 오셔도 네. 됩니다. 가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너무 떨고 불러가지고. 만족 못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많이 할 기회를 네 아, 팬카페 제가 와. 따로 커버를 해서 짧게라도 뭐 커버해서 다 자신감 해서. 자신감 아니 원래는 방금 부른 것보다 100배는 잘합니다. 예. 100배는 잘하는데 맞긴 해요, 근데. 아 이런 태도 너무 멋있는데요. 네 배워야겠다. 네, 제가 뭐 시간이 될 때 짧게라도 이렇게 좀 제대로 불러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우리 포인러 분들도 그걸로 어떻게 아, 뭐 들으실 수가 없구나. 아니요. 몸베베 분들이 날라주시면 네. 네 기대하 저도 기대하고 보고 있겠습니다. 네, 날라주시면 네. 전달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저희가 심야 아이돌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아 네. 네네 자연스럽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네 강요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그냥 아, 하시면 네네. 되는 거라서 네네 그냥 자, 자연스럽게 하고 가시면 됩니다. 네 카메라 네. 보고 저희가 인증 사진 하나 찍을 건데 네 보면 될까요? 네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선물 하나 드려야죠. 공식 절차죠. 네. 저희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네. 여기에 나오시는 분의 하나요. 아. 저희가 한정판 키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데뷔를 하신 분의 하나요 드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너무 되게 생각보다 그 나오시는 분들의 한정되긴 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데요? 네네 너무 예쁘다고. 레어템이잖아요. 아 레어죠. 네 레어템이에요. 감사합니다. 선물을 많이 받아가네요 오늘. 그리고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와! 여기서. 여기 너무 좋다! 야! 하나를 뽑으면 되나요? 네. 아, 여기 여기서, 너무 좋은데요? 네, 하나를 뽑아주시면. 아, 꽃은 안 뽑으셔도 돼요. 꽃은 폴킴님이 될까요? 네. 하늘색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요? 뭔가요? 어! 너무 좋은데요? 뭔가요? 제가 이거 받는 건가요? 네. 네. 저 프링클 세트 받아요. 아, 치킨 좋아하시나요? 엄청 좋아하죠. 어, 그거에다가 오늘 맥주 좋아. 드시면 되겠다. 아, 완전 딱이에요.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선물까지 받아가지고. 저 이렇게 그 청취자분들 말고 지금 출연자 네. 주로 선물 주는 거 처음이에요. 너무 아, 진짜요? 네. 아, 저희 다 드려요. 아, 저희 너무 다 좋은데요? 네, 다 드려요. 하나 더 뽑으실래요? 어, 하나 더 뽑아도 돼요? 네, 그럼요, 하나 더 뽑으세요. 네. 작가님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습니다. 아, 하나 더 뽑아볼게요. 그럼요, 네네. 그럼요. 댓글창에 지금 폭발했어요. 아, 예. 아, 여러분, 여러분도 출연하세요. 얼른 출연하세요. 어? 어? 또 좋아요? 이거는 우리 그 팬분들이, 몸회분들이 되게 부러워하실 만한. 네. 그쵸? 기현에게 소원 하나 말하기. 저한테 소원 하나 말하기. 소원 하나 말하기. 그러면 아까 그거 얘기했던 아까 그거 맞아요. 팬카페에다가 올리는 걸. 네, 그 노래 불러서 올려주시는 걸로 아. 제가 이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요 며칠 안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아. 원래는 제가 커버를 유튜브에 네. 그 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네. 카페 뭐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올리기도 하는데 네. 최대한 네 빨리빨리 해가지고 심야 아이돌에서 하면 유출할 필요가 없다고요? 다음번에 그러면 뽕 뽑으시네. 뽕 뽑으셔. 아, 정말 아니면 혼자서 진행하실 때 그 노래 한번 부르세요. 그건 제가 한번 싹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아, 진짜 이대로 보내드리기가 예, 조금 예. 아쉽긴 한데 그니까 아 그래도 저 상품 받아가시면서 즐거워하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저 지금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뽕 네. 세트 아, 이제 진짜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 폴킴님의 네. 투성이 들으면서 네. 정말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내 맘은 멍투성이네. 주위를 둘러봐도 아픔만 나오고 잘난 사람들 속에서 울적한 밤을 구역 삼키고 회색 바탕에 꿈을 맞춰 그리네. Oh beautiful heart 순수했던 추억으로 거리 견내는 것도 내 몫인 거 나도 알아. I'm working hard 눈물을 삼키네. Oh, oh beautiful heart 속에 내 맘은 멍투성이네.